시선을 사로잡는 숨막히는 뒤태,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라인, 애터미를 향해 들어가는 무결점 몸매의 주인공은 누구? 전직이 바디빌더였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번에 진행하시면서 제가 지켜봤는데 평소에도 똑부러지는 성격에 똑똑하고 예쁘고 초기 사업자였기 때문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어디든지 달려와 주시고 안산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사업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도 복사하고 코팅까지 해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강점으로 애터미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류자경 샤론로즈 마스터를 소개합니다. 제가 이제 17살 때 골수 이식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으로 제가 이제 시한부 6개월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었기 때문에 제 수술비를 대느라고 저희 어머니가 사채빚을 지게 되셨고요. 그 사채빚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파산까지 하시게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방구에, 근처 문방구에 팩스를 보내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애터미라는 정보를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집이 너무 힘든데 저희 어머니가 다단계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제가 너무 싫어했었거든요. 엄마의 권유로 제품을 접하게 됐지만 사업만은 계속 반대했던 류자경 샤론로즈 마스터. 몇 년 후 엄마가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녀는 적대감뿐이었습니다. 딸한테 제가 원데이를 한번 초대를 하고 싶은데 제가 머리를 썼어요. 나 생일 선물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뭘 해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한 500만 원짜리 하나만 해주면 안 돼?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분명히 형편상 못 해줄 거니까 그러면 대신에 세미나 한 번만 와줘.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데리고 간 거예요. 엄마의 설득에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몇 달 후 그녀는 다시 헬스 트레이너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애터미 사업에 몰입하게 되는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신랑이랑 헬스장을 운영을 하면서 헬스 트레이너 겸 이제 보디빌더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요.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고 났을 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애터미라는 직업으로 이제 돈도 많이 버셨지만 이제 시간적으로도 같이 여유가 있는 모습에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갔었어요. 왜냐면 제가 헬스장을 운영을 했을 때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일을 하면서 돈은 벌었지만 사실 여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애터미라는 이 직업은 아, 돈과 시간을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아이를 위해 선택한 애터미 사업. 하지만 전직 헬스 트레이너였던 그녀에게 이 일은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일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저한테 먼저 찾아오셨던 고객님들을 제가 이제 상대를 했던 직업이었어요. 근데 애터미는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제 알려드려야 되고 이제 소개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했던 일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라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왜 다단계를 하냐라고 하는 이제 주변의 애기 엄마들한테 이렇게 좀 따돌림이라 그래야 될까? 좀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부분에서 자신을 피하는 지인들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난관은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사업에 불을 밝히는 결정적 제품이 있었으니 사실 애터미는 이제 화장품이 많이 주력 상품이고 이제 좋다는 거는 저도 많은 감동을 통해서 느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애터미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조절 기능 식품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전에 애터미 하기 전에 했던 그 직업하고도 굉장히 맞는 부분들이 많았고 저는 이제 다이어트나 몸매 관리에 관해서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 아, 이거를 제가 정말 잘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슬림바디에 제가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류자경 샤론로즈 마스터에게 강한 상품이 된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 이 제품을 통해 그녀의 눈빛과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먹으면서 정말 그 많이 배가 고프지가 않고 영양소를 충분히 충족을 시키면서 이게 충분히 다이어트 효과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신감을 얻게 되어서 이 슬림 바디 쉐이크를 통해서 제가 그 시합, 그러니까 몸짱 시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합에도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고 슈퍼맘 대회 준비 때에도 애터미 슬림 바디 쉐이크를 활용했다는 류자경 샤론노즈 마스터. 그 결과 1등이라는 성적을 얻고 자신감과 고객들의 관심마저 얻었다는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사업에 접목한 류자경 샤론노즈 마스터. 애터미 슬림 바디 쉐이크와 그녀의 헬스 트레이닝 노하우는 환상궁합이었습니다. 애터미 알아? 이러면서 다가가면요. 사람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애터미를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건강관리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어떤 거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해본 결과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그게 이제 다이어트 건강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조금은 더 즐기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잘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 고객에게 전하라고 말하는 류자경 샤론노즈 마스터. 그리고 또 하나. 애터미 사업은 나 스스로가 광고 모델이라고 했던가요?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두 번째 노하우. 나의 변화로 제품의 효과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젊은 고객들은 이런 사진들을 보고서야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한다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전화보다 카톡이 편하고 만나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를 더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 SNS를 통해서 저를 광고 모델로 해서 제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먹고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호기심도 유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좀 도움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제가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 저에게 먼저 아 정말 이렇게 먹으면 효과를 보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사항도 많이 오고 있어요. 또한 제품을 한 번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마치 홈트레이너 같은 관리를 해주기도 한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매일 운동을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 운동들을 따라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보시면 여기 이제 번호에 이제 몇 번 정도 하시는지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요대로 이제 따라 하시면 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슬림바디 쉐이크나 보이차를 먹으면서 운동을 병행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같이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밖에서 헬스장을 가거나 돈을 들여서 또 운동을 하는 것보다 집 안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제가 개발하고 이제 그거를 촬영을 해서 이제 많이 알리고 있는 편이에요. 꼼꼼하게 후속 관리를 해주는 그녀의 모습에 고객들은 건강식품 외에도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매의 폭을 넓힌다고 합니다. 그녀가 요즘 즐겁게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세미나 봉사인데요. 같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에게 보다 나은 동기부여를 드리고 자랑스러운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이 사회를 보기 위해 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에서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센터나 이런 곳에서 제가 사회를 보는 거를 보고 잘 보고 있다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거 이제 잘 확인하고 있다고 얘기해줄 때마다 아, 내가 진짜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파트너들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하면서 그녀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공 비결 세 번째, 시간을 나누는 법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큰 그림에 맞춰서 나눗셈을 하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뒤에 500만 원이라는 돈을 뭐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를 딱 세우면 그 500만 원을 위해서 한 달엔 내가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그러면 또 하루엔 또 얼마씩 내가 저축을 하고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루하루의 계획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하고 싶은 큰 그림의 목표를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눗셈을 해서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리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애터미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어떠한 직급을 가겠다,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왔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트너들에게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이야기하며 리더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류자경 샤론로즈 마스터. 그녀는 요즘 지나간 시간들을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애터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회장님의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확 와닿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출산하고 나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만났던 게 이 애터미거든요. 저는 그동안 가난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꿈을 찾아서 항상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돈이 목적이었고 정말 그냥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목표만을 저는 갖고 살았는데요. 이 애터미를 만나면서 우리 아이의 꿈도 찾아주고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절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는 돈만 쫓아서 일을 했었다면 애터미라는 이 도구를 만나서 저는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도와주신 그 골수를 주신 분도 꼭 한번 찾고 싶은 그런 꿈도 있습니다. 삶의 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애터미를 통해 또 다른 희망을 만난 류자경 샤론로즈 마스터. 애터미 사업은 그녀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도 행복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힘으로 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던져놨는데 검정고시를 보고 또 수능을 보고 이렇게 또 대학을 혼자서 갔어요. 단 한 번도 아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못하는 그런 철없는 엄마였죠. 제가 힘들 때 항상 의지하고 친구처럼 제 고민을 털어놓고 또 제가 어떤 판단을 못할 때 자경아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아? 항상 그렇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딸이고요. 제가 사업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항상 한 걸음에 달려와서 도움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저랑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동생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제가 오빠고요. 저에게는 스폰서이자 누나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엔 반대도 했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애터미 사업을 사랑하게 된 류자경 샤론로즈 마스터. 오토 판매사란 다이어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도 당장에는 효과가 없어요.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타나는 게 결과가 있거든요. 오토 판매사도 당장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쌓이고 매일이 쌓이다 보면 반드시 오토 판매사라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토 판매사는 다이어트다 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여름, 그녀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름철 몸매 관리는 류자경 마스터에게 문의하세요. 타오르는 뜨거운 태양처럼 열정 넘치는 류자경 샤론로즈 마스터의 오늘을 응원합니다.